또 작년에 서울시에서 시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한 35%의 아이들이 정서적 지지 내지는 약물치료 또는 어떤 클리닉에 다녀야 하는 아이들로 판명이 됐는데 어쨌든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ADHD 애들이고 그다음에 우울한 아이들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특별히 전 세계에 없는 인터넷 중독이라는 문제가 있고,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없는,